코트 안에서 작성된 기록과 코트 밖에서도 기억해야 할 역사의 모든 것. 발리볼 인싸 아싸. 새해 첫날부터 제대로 떴습니다. IBK 기업은행의 철벽 블로커 김수지 선수가 KGC 인삼공사를 상대로 4개의 블로킹을 기록하며 여자부 역대 네 번째로 600블로킹을 돌파한 건데요. 라운드를 거듭할수록 더욱 높아지는 수지큐의 블로킹. 계속해서 부탁해요. 한편 흥국생명의 맏언니 김세영 선수는 지난 6일 펼쳐진 IBK 기업은행과의 경기에서 3천 득점을 기록하며 베테랑의 힘을 과시. 여기까지 온 내게 수고했다고 칭찬하고 싶다며 소감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칭찬받아 마땅한 선수는 남자부에도 있죠. 호쾌한 서브에이스로 남자부 최초 5천 득점 고지를 밟은 삼성화재의 박철우 선수. 지난 11일엔 V리그 남녀 통산 최초로 후위 공격 1,500 득점까지 기록하며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한번 터지니까 거칠 것이 없습니다. 지난 4일 생애 첫 트리플 크라운을 안은 대한항공의 정지석 선수가 국내 선수 최초로 두 경기 연속 트리플 크라운에 성공. 남은 5라운드와 6라운드에선 국내 선수 처음으로 한 시즌 3번의 트리플 크라운 기록까지 도전할 예정인데요. 과연 새로운 역사는 탄생할 수 있을까요? 배구에 재미를 더하는 8초의 미학 서브. 하지만 실패할 경우 상대팀에게 득점은 물론 서브권까지 넘어가기 때문에 양날의 검이라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번 시즌 가장 강력한 서브왕 후보 파다르 선수의 서브를 보면요. 에이스를 78개나 기록했지만 범실 역시 113개로 잦았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서브 2위에 올라있는 요스바니 선수의 경우 보다 더 많은 142개로 최다 서브 범실을 기록 중입니다. 그렇다면 외국인 선수 가운데 가장 적은 서브 에이스를 기록한 타이스 선수는 어떨까요? 서브로 얻은 득점에 비해 범실로 내준 점수가 무려 5배나 더 많은데요. 타이스 선수, 분발하셔야겠어요. 앞선 올스타전에서 두 차례나 서브퀸에 올랐던 한국도로공사의 문정원 선수가 세 번째 서브퀸에 도전합니다. 그런데 첫 시도에서 때려낸 서브가 124km? 가장 그 속도가 높은 게 123km 문성민 선수거든요. 네. 아마 평생 깨지 못할 기록이 되지 않을까. 맞아요. 진짜 그럴 것 같아요. 네. 역대 여자부 최고 기록은 물론 남자부 문성민 선수가 보유한 123km까지 뛰어넘는 신기록 탄생. 당사자인 문정원 선수 역시 당황스러운 듯한 모습이었는데요. 제가 봐서 속도기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결국 올스타전이 끝난 뒤 스피드건의 오류를 인정한 코보가 2위를 기록했던 마야 선수의 95km를 공식 기록으로 정정하면서 문정원 선수의 서브 신기록은 깜짝 해프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대한항공은 1세트에 약하고 현대캐피탈은 5세트에 강하다? 2018-19 시즌 남자부 배구 코트를 감싸고 있는 세트별 승률의 소문을 제가 한번 파헤쳐봤습니다. 먼저 대한항공부터 확인해볼까요? 4라운드 24경기 가운데 대한항공이 1세트를 이기고 시작한 경기는 10번. 세트별 승률로 나눠봤을 때 유일하게 승리보다 패배가 더 많은 세트였는데요. 특히나 3, 4라운드 12경기에서 1세트를 이긴 경기는 딱 2번뿐이었으니 제 아무리 슬로우 스타터인 대한항공이라고 해도 1세트 징크스는 풀어야 할 숙제 같네요. 그렇다면 5세트만 갔다 하면 승리하는 현대캐피탈은 어떨까요? 시즌 두 번째 클래식 매치에서 당한 패배를 제외하고는 8번의 풀세트 경기에서 7승을 기록. 소문 그대로 압도적인 승률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놀라기는 이릅니다. 왜냐하면 현대캐피탈이 남자부 7팀 가운데 유일하게 모든 세트에서 50% 이상의 승률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무서운 뒷심과 함께 매세트 집중력을 잃지 않고 있는 현대캐피탈. 시즌 마지막까지 이 기록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경기가 거듭될수록 더 풍성해지는 V리그의 기록 열전. 계속해서 발리볼 인싸 아싸에서 확인하세요.